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가 구속된 뒤 첫 검찰 조사가 이번 주 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혐의는 13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지요. 구속기한이 최장 20일로 한정된 만큼 재판에 넘기기 전 충분히 조사해 향후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할 방침입니다. 법원도 긴밀하게 돌아갑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이어 열립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도 그야말로 불야성입니다. 이번 주 5월 9일 장미 대선에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는데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홍준표 경남지사를, 바른정당은 지난달 28일 유승민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후보를 최종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당도 화요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선에서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측이 마주앉는 첫 정상회담인데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도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가 더 나빠진다면 한반도는 불확실성의 그늘이 드리워지겠죠. 팟캐스트 리뷰, 최동석 칼럼, 김 프로이드로 함께하는 워리오 스페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여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세 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구속된 박근혜의 심리,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박근혜는 정신감정부터 받아야 한다. 박근혜는 감옥이 체질일 것이다. 앞으로도 박근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진행,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게요. 객관적인.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아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가 사회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힘과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가사의 중간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전략이죠 일종의 실수할 것도 없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견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궁궐에 살던 분이 이렇게 갇혔을 때 심리 상태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이잖아요. 병기를 옮겨 갖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염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병균이 나한테 침투할까 봐. 우리 국민들의 뇌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염되는. 일관성은 있으시죠. 이제 박근혜 씨도. 그래서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악수한테 손 뒤로 하는 게.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데 세상과. 그렇게 따지면은 감옥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안전하니까. 근데 혼자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사실 해줬어요. 최태민 씨가 들어가서 그 심정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딸이. 그것을 나와 가장 닮은 그렇죠. 최순실과 의논하라고 하는 그렇죠. 오다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로 이렇게 상처 입으셨을 때 그때도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자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게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구치소에서. 앞으로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예측이 좀 돼요? 현재로서는 뭐 대략
부인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까라고 예상한 게. 예, 아까 초면 공부대 네. 그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문제가 있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제 밖에 지지자들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야 포기하면서 인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지 처음에는 부인 전략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버티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한 게 조금 또 그 일말의 설득력도 좀 있고 그런 게 이게 우리 정치 앞으로 정치적으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면 이 안에서 영원히 썩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 지지자들 다 떠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사면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와 그 주변의 네. 참모들이 네. 지지자들 5%의 지지자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95%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그런 짓을 하면 계속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일말의 동정심까지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자기들은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5%만 대상으로. 예. 네. 근데 현재 95%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95%를 생각한다면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무시하고 네. 내 지지자들만 보고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네.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놔야죠. 그래요. 도저히 안 된다고 느낄 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한 명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태가 만났습니다. 박근혜 구속에 대한 소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화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신동근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 제가 10월 25일 날 첫 번째 검찰을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24일 전날에 네. 전화가 왔을 때 6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오고 10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왔어요. 근데 6층에 있는 검사님이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안 갔죠, 제가. 오. 그래서 제가 10층으로 갔어요. 글쎄요. 네. 저한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진실을 밝히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검찰에서 걸어나갔을 때 네. 내 모습이 어땠을까? 네. 과연 살아있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고민을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재단 쪽에 검찰 대응문건이라고 해서 두 장짜리 네, 이제 페이퍼가 네, 왔었죠. 네. 그걸 이제 찢어진 거를 제가 이제 딱프로 다 붙여가지고 저도 읽어봤더니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뭐 정동구 이사장님이나 네. 그다음에 이성한 미러 전 네. 사무총장이나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결론이 나왔었던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거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해를 입을 네, 수가 있잖아요.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검사님께 조사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받겠다. 네. 그랬더니 검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죠. 참고인 네 주제 진술 조사를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4시간 반 동안 진실을 얘기해드렸어요. 네. 네. 그다음에 찢어져서 다시 붙였던 대응 문건을 보여드렸죠. 네. 이 문건이다. 그럼 누군가 여기 와서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청와대까지 벌써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대응 문건이 나왔는데 네. 누가 와서 이거를 여기 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검사님이 용기를 줬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검사님께 이제 제가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한번 맡고 못 벗는 것도 명예다. 와, 우리 서당께서 검사에 대한 좋은 평이 처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은인이죠. 네. 네. 저한테는 진짜 은인과 같은 분이시죠. 네. 그분 안 만났으면은 되지도 않았었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동의는
절대적으로 하고요. 네.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 재판이 끝내려면 빠르면 한 1년 6개월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제가 뭐 독일도 가죠. 현지인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모 방송국하고 모 방송을 두 번을 연달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말씀들을 잘 안 해주셨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말씀들을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탄핵이 됐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그쪽에서도 많은 증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뇌물죄에 저도 이제 그 무게를 가장 많이 두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삼성과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당시에도 있었고 거기에서 오고 간 문서나 그다음에 뭐 페이퍼나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 부분 이제 검찰에 제출해서 한 상태에서 제가 보면 삼성과 미르 K스포츠에 대한 후원, 그다음에 CJ를 통한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준 그 부분은 뇌물로 봐야 되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삼성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어떤 피해를 줬냐면은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미래에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깎아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더 나아가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의 삼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돈을 주면서도 최순실한테 거의 뭐 절절 매는 식으로, 갑이 최순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느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분명히, 그게 권력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다. 삼성이 어딘데 뭔가 저 이해관계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최순실이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건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상승세를 띠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와 중도 보수적 색채에 있어 그리 다르지 않은 바른정당 유승민은 과연 결합할 것인가? 한겨레 팟캐스트 더 정치가 이 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성한용 선임 기자의 일성은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과거 영남 패권주의에 맞섰던 DJP 연합과는 결도, 양식도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김태규 기자의 진행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도 어렵지만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사실상 안철수 후보로의 흡수통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뭐죠? 유승민 후보가? 차라리 자유한국당과의 흡수통합은 명분이라도 있는데 또 지역적인 정서가 그걸 응해줄 수 있는데 국민의당으로의 흡수통합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자살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안철수 유승민 그 이름을 딴 CSSM, CSM 연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 그런 걸 이제 떠올리면서 CSM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DJP 연합하고는 명분이나 폭발력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만약에 연대가 실현된다고. 네, 그렇죠. 두 가지 점을 좀 짚고 싶은데 하나는 지역적 기반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합친다고 한들 이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DJP 연합, 이건 호남과 충청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네. 호청년 그렇게도 불렀었는데요. 호남과 충청은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에 의해서 희생이 된, 손해를 본 지역들입니다. 그게 짧게 잡아도 1961년 5.16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소외되고 희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모든 지역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으로 지역 등권론이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러한 논리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인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CSM 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수십 년 동안의 구도에서 어찌 보면 한쪽은 가해자고 한쪽은 피해자인 겁니다.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둘이 되면 그건 뭐 보나마나 안철수 후보로 흡수통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호남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네. 제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패권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우리 사회의 권력을 지녀왔던 기반, 세력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지역적으로 영남에 대한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개인에 대한 공포, 싫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과의 연합인데 거기에 지역적 기반이 얹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 뭐 유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모든 게 다 기술이 먹히려면 거기 체중이 얹혀져야 되는 겁니다. 잔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거죠. 지금 체중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지지층, 유권자들이 바람과 열망까지 얹혀져야 기술이 먹히는 건데 이런 잔기술, 여의도 논리 이것만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라고 싶은 거고 아까 두 번째로 했던 게 합친다고 한들 이거죠. 지금 오늘 리얼미터 지금 조사만 봐도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 후보는 아예 그냥 그 대상이 아니던데 둘이 합친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건가? 그 당시 97년도에는 그래도 DJ가 이회창을 계속 오랫동안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막 계속 그 이회창 후보가 급부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충청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정말 합친다고 한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그때와 너무 다르다. 네. 지금 뭐 CSM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만드는 게 너무 지금 저 어거지 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이합 집산에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1997년 DJP는 영남 패권을 꺾기 위한 지역연합 또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은 반문재인 정서가 도대체 명분이 되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포인트 하나만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게 1997년 DJP가 가능했던 것은 국회의석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 또 자민련이 50석입니다. 합치면 거의 130석 정도 되는 공동정부를 구성할 네. 수 있는 의회 내 기반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CSM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의석이 68석? 30부 네. 더하기 뭐 33 이 정도 되면 뭐 72석인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후에 최동석 칼럼으로 이어갑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청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독재 정권은 민중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도 독재자의 딸로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음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음의 상태는 궁극적으로 자기 기만에서 출발합니다. 그 생각 없음의 자기 기만은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인간, 요즘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사유하는 인간이 되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재자들은 독재 정권을 긍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터무니없이 우리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뿌리가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었습니다. 민중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악랄한 독재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국형 세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를 불러왔죠. 최근 몇 년 새 동아시아에서 불던 한류, K-POP 등과 같은 용어가 난무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라고 우리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겨왔습니다. 허망한 생각이죠. 사드 한방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에 빠지면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과거보다는 우리가 발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월감이나 헛된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 나가면 거들먹거리면서 위세를 부리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인식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타인에 대해 열등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멸시하면서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무작정 우러러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이유도 독재 정권에서 배운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은 곤란하고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려는 것이죠. 국정교과서 사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생각 없음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환경 조건이 그렇게 되었으니 생각이 있는 유능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생각 없음의 상태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하도록 가르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을 외우게 하고 더 많은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회적 인증을 해줍니다. 그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심지어 농담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서 외워야 합니다. 그것을 외워서 시험지에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그 생각 없음의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하여 우리나라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조윤선, 우병우 같은 자들입니다. 우병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변명이지만 그 말 자체로만 본다면 생각 없음의 전형입니다. 예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나치시대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주역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총통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제국의 공직자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생각 없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아이히만의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자기 기만 행위에서 나오는 사회적 행위는 타인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반은 생각 없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생각 없음의 자기 기반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마땅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 없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은 학생들에게 어떤 고정된 생각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답고 추한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을 읽고 생각을 스스로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유학 시절 우리 아이들은 독일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독일 교육에 대해 늘 관심을 가졌죠. 독일인들은 왜 우리와 다른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그러니까 40여 년 전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제가 파악한 독일 초등교육의 특징은 우선 아이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할 일은 세 가지인데 첫째, 자전거 배우기. 물론 자전거는 이미 입학 전에 다 탈 줄 압니다. 그러나 자전거 주행법을 규칙에 따라 잘 탈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둘째는 수영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기초적인 수영법을 익힙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우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서로 협력하도록 가르칩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괴롭혔다가는 엄중한 지도를 받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력하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독일 교육의 특징입니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할 때도 서열화하는 평가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육의 진정한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위해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받아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기를 반복시킵니다. 그 다음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글쓰기 훈련을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인문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는 시험 자체가 전부 문장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다형 시험은 상상할 수 없죠. 귀국 후 한국의 공립학교로 전학한 딸아이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온 날 첫 마디가 맞는 것을 여러 개 써놓고는 왜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독일 교육이 한국 교육과 다른 점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조건을 정비해 줍니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불합리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런 독일의 교육 철학이 근본적으로는 칸트의 인간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칸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라는 책에서 그의 인간관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라고 썼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정신 속에 이성이 묻어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칼럼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인간 이성의 기능은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고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 없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이런 생각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적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성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것이 독일 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사태의 진실에 스스로 다가가고 그것이 과연 인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선악, 미추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도록 글쓰기 훈련을 끊임없이 시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학의 졸업시험은 한 과목당 5시간씩 글쓰기를 통해 성적이 매겨집니다. 시험 시간에 주어진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논리적으로 써내야 합니다. 보통 대학 노트로 적게는 12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 정도까지 써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답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3개월가량의 졸업시험 기간은 학생들의 진을 빼는 일이지만 이것은 전공 분야에서 얼마나 성숙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글쓰기가 인간의 사고력을 성숙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갖추어야 엔간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생각 없음의 상태에서는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선전과 선동이 먹힙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독재자들이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이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검찰에 불려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아히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음의 전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럽인들은 이런 생각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인재 선발에서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왔습니다. 유럽 대부분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경영진에 보임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량진단이라는 엄정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임원들은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역량진단 결과입니다. 이때 역량진단이란 성취지향성, 대인영향력, 정직성실성, 미래지향성 등과 같은 여러 역량요소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예측 모형에 의한 역량진단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량진단에 의한 후보자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대선이 다가왔는데요. 누구도 이런 과학적인 역량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고 이재명은 어떻고 안철수는 어떻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있습니다. 기껏해야 후보자의 가족사를 들먹이다가 그것도 신통치 않으면 공약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평가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지금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지금 하는 말은 다 효험이 없는 구호들입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약속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적 생활 과정에서 과거 7년간 무슨 사업을 주도적으로 일으켰으며 그 사업 속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했으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인간은 자신의 과거 행동 패턴을 재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오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공직 생활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개혁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을 뿐이지요. 주변 인물들이 하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자 더 이상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함구령을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잘못을 근원적 차원에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뚜렷한 성취 목표를 세우고 온갖 좌절을 맛보면서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적 생활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란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대선 주자들을 잘 살펴보세요. 생각 없음의 상태에 빠지면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를 잘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무슨 노력을 기울였고 무슨 성취를 이룩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누가 대선 후보자로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대선 주자뿐이겠습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임원을 선발할 때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인물들의 타고난 역량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기회를 작년 가을에 이어 이번 봄에도 마련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숲 협동조합의 성우 한 분이 녹음까지 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안장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사람숲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제가 연기한 대표작으로는요, 마블 캐릭터죠. 토르 역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쿵쿠팬더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악당 호랑이 타이렁 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해군대장 아오키즈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민 브리핑의 최동석 칼럼을 듣고 사람숲 협동조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알려주도록 하지. 4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자신의 역량을 찾는 법, 타인의 역량을 진단하는 법, 대선 주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법 등을 경영학자 최동석 박사가 알려준다네.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 아마 놓치면 후회할 걸세. 자세한 내용은 말이야, 사람숲 협동조합을 검색해보라고. 나라면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네. 아, 그렇군요. 저도 빨리 가서 검색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취예측 모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놀랍죠? 프로가 과연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취예측 모형의 기초 개념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com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코카서스 3국 중에 하나인 조지아에서는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제게 신이 보낸 선물이죠.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 핵.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유, 벌써 4월입니다. 네, 봄인데 춥네요. 네. 그래도 지난 한 9년 동안의 봄 중에서 제일 좋은 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녹음하고 있는 게 금요일이어서. 네. 금요일 새벽에 제가 또 일을 늦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요? 새벽 한 4시까지 일을 하면서. 무슨 저는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 같은 이 팟캐스트 대기업은 몰라. 아, 그래? 골목 상권의 아픔을 알아? 당신이? 알지. 아니, 지금 교통방송이라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아, 그래요? 시장을 점점 점유당하고 있는데. 동지야, 동지. 김동지. 아, 우리가 동지라고 하기에는 예. 당신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 내가 뭐, 저기, 현대 삼성은 아니지만은, 뭐, 파리바게트 정도고, 우리 당신은 동네빵집 정도? 그렇지, 동네빵집이죠. 아,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응. 말 나온 김에 해야지. 응, 응. 김프로쇼를 다시 시작합니다. 어, 진짜? 네. 어이구, 그래요? 컨셉을 혹시? 좀 바꿔서. 어떻게? 아, 예전에 이제, 요일별로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출연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야. 뭐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드린 건 아닌데 그렇지. 제작에 들어가는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딱히 돈이 벌리는 건 아니고 너무 이게 힘들어서 닫았었는데 예. 이렇게는 롱런이 어렵다. 그래서 좀 빼고 정예로 3명만 남아가지고 하자. 아, 그래요. 잘 선택하셨어. 우리 저 중소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게스트 빨로 어떻게 한번 다운로드 아, 수를 한번 높여보겠다. 아닙니다. 네. 그건 큰 패착이에요. 맘 맞는 사람, 컨텐츠 있는 맘 맞는 사람들이 이바구를 시원하게 털 때 직설적으로 정말 쇠고랑 찰 그런 각으로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네. 떠들면 그나마 그게 되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둘이 이제 시작을 했어. 잘 돼. 나 10회 되니까 할 얘기가 없어진 거야, 이제. 아. 그런데 이제 게스트를 많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 그러면서 서서히 몰락하는 거지. 그래요? 네. 어디 특정한, 뭐,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있지. 한 7~8군데 있는데, 시작할 때는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컨텐츠가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 엉뚱한 주제 갖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얘기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는 게 아니라 네. 그 시류에 맞게 시류에다가 자기의 컨텐츠를 덧입혀서 그러면 다음 시류에는 또 자기 컨텐츠를 다시 합류시킬 수 있거든. 그렇게 가야 되지. 네. 이건 뭐 그냥 처음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미천을 다 드러내면은 한 10회쯤 가면 다 망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 한 그 10시간 강의해봐. 그럼 10시간 강의하면 이제 할 얘기 없을걸? 그렇죠. 그 어떤 석학이라도. 그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팟캐스트를 더 진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 아, 한계가 좀 있죠. 시장이 좀 작아서. 그러니까 두 명은 너무 약하고, 네. 한 세 명 좋아요. 세 명입니다, 세 명. 네 명부터는 누가 누군지 몰라. 또 많아서. 예, 네. 세 명씩 얘기하고, 가급적 시류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갖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자기들 관점과 컨텐츠에 맞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말하자면 상품을 내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 컨셉은 그거예요. 맥주를 워낙 좋아하니까 셋 다. 제가 이제 뒤늦게 맥주 맛에 눈을 떴거든요. 아. 그래서 맥알못이 이제 맥주를 알았기 때문에 예. 맥주를 하나 정해놓고 이바구를 터는 거예요. 아, 이거 망하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안 돼. 취미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야. 시사를 얘기해. 시사. 아니, 그러니까. 시사 얘기하면서 맥주 얘기하라니까. 이 사람아 들어보라고. 맥주를 주로 옛날에 했는데 그러다 망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이걸 뭘 이 갖다 놓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사와 함께 정말 소소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어디다 물어보지 않는 대답해 주지 않는 이런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그렇지. 첫 회 주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은 혼자 써야 되는가 네. 여럿이 써야 되는가 무슨 방 독방이 좋냐 이제 여럿 있는 방이 좋냐 아 뭐 이걸 주제로 교도소 네. 아니 뭐 혼거방이냐 독방이냐 뭐 그걸 꼭 교도소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방으로 털어온 것으로 네
항상 제가 또 말하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 텔레비전은 한 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라디오는 한 중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맞추라는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팟캐스트는 그보다 좀 높아도 돼. 오. 네, 왜냐면 항상 주목해서 듣는 사람들이니까 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듣는 사람들 다 시사, 정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 네. 맥주는 밑바탕에 깔고 그렇죠. 드러내지도 마. 그 맥주 네. 컨셉 이거 사람들한테 호응 없습니다. 저기 정치 시사로 싸해하게 이름을 달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물론 터무니없는 제목을 달면 안 되겠지만 네.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다시 해보려고. 예. 누구예요?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뭐 맨날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는 데이븐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 숨은 한량 김 선생이라고. 네 한량 같이 사는 사람 하나 있는데. 셋이서 모여가지고. 저 또 아무도 모를 때는 신비주의 전략 큰일 납니다. 이름 까라 그래, 이름 까. 아, 알겠습니다. 본명을 까고, 네. 김 선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영양가 없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 버리고, 차라리 그런 신비주의 전략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중에서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최고인 거, 뭐 왕코다 그러면은 코, 뭐 이런 걸로. 리얼리즘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하다가 김용민이 지금 그 팟캐스트 컨설팅 방송이 됐어요. 이젠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박근혜가 감옥 갔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이런 거라도 해야 돼. 근데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열차게 달릴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 김프로에 대해서 이제 애정이 조금 생기신 분들이라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네, 구독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에 패착을 닮으면 안 됩니다. 왜냐? 어떤 게 있습니까? 한겨레가 그 하여튼 지금 인기가 안 좋아요. 뭔 내용인지 아시지? 그렇죠. 예. 네. 이제 한겨레의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은 자기 어떤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수용자들, 독자들의 경우는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자기가 옳은 게 중요하구나.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 구조에서 자기만 옳은 게 뭐가 중요하냐. 입진보다 뭐 그리고 네. 구좌파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런 게 좀 힘든 면들이 있죠 사실은 좀.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편을 완벽하게 드는 거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지를 표시해야지 그 인물 대상을 갖고 네. 그냥 그자가 길거리에서 똥 싸도 그 정말 잘하는 어? 아름다운 서민적 풍모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쓰레기가 된다고. 야. 조심해야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경향성과 편파성 그 사이에서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논리로 경향성에서 편파성. 경향성은 저 사람이 저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과 편향성은 완전히 저 사람 편인 게 뭐 얼굴 색에서도 다 드러나는 네. 그 중간쯤 되는 포지션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근데 하여튼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 이름 없이 이제 시작하는 팟캐스트들은 알려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향성과 편향성 중간에 서지 말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잘 모르는 대상이지만 하여간 띄워줄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 장래 우량주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밀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애청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종의 팟캐스트가 리얼 다큐가 되는 그런 양상인 거지. 네. 이름 없는 사람, 우량주인데 우리가 발굴해서 키웠다니 보람 같은 거. 아. 예, 이런 거. 내가 최욱 정영진이를 키운 거. 아, 이제 김프로를 좀 키워봐. 그러니까 최욱 정영진이는 부정하지. 자기들이 잘나서 컸다고 그러는데. 아, 원래는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아티스트들이 예. 잘 되면 다 자기 탓으로 알죠. 너도 그럴 것 같아. 그래. 아, 일단 한번 키워보시라니까. 믿고 한번 키워보시오. 아, 여러분, 우리 김프로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로 나온 김프로쇼인데, 네. 그 이름을 좀 바꿔봐. 뭘로 바꿔? 이미 한번 망한 건데, 그 김프로쇼 또 나오면은, 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김프로쇼로. 이제 빠작빠작 알려가지고, 김프로 조금 알렸기 때문에, 아, 그래? 일단은 김프로를 알려야 돼.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해봐. 뭘 다른 걸로 해? 더불어 김프로쇼,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예. 엊그저께 TV조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뉴스를 개편하는데 판결문 내지는 뭐 법조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브리핑하는데 패널이 필요하다. 아. 그래가지고 섭외가 왔어요. 우리 김용민 브리핑 듣고 연락했구만. 아, 그런 것 같진 않아. 근데. 아니, 당신이 이런 얘기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김용민 브리핑이지. 아, 그래요? 아, 내가 잘나서 컸어. 출연료의 한 10%. 10% 정도로 갑시다. 아, 그래서 아무튼, 연락이 와가지고, 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주변에 물어보니까. 예. 그게 또 이제, 조건부 재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 조선도 이런 시국에 조금 생각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지. 이 좌파 진보 인사들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TV 조선 여러분 저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특달같이 전화가 올 거야. No. 그러면 나는 그럴 일이 없지. 안 나가도 그만이지 뭐 사실. 근데 우리 김 프로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 네. 휴대전화 번호 까. 깠잖아 그때. 깠나? 많이 왔으니까 연락이 온 거야. 그 안마드리겠어. 또 까, 오늘. 또 까. 야, 뭐, 다 자기 거래. 어? 이런,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내 전화도 아니고 말이야. 본인 전화, 저, 하라고 한 건데. 아, 그러면 저, 우리, 김 프로, 이메일 주소라도. 이메일은 쉬워요. 응. JK. JK. 네, JK 골뱅이 하시고, 응. FRETOE.com. FRETOE? 네. 프레토. 뭐, 아니,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프레토? 네. JK. JK골뱅이 프레토.com.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연락하시면 우리 김프로가. 제가 태극기 집하면 빼고 다 갑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저 염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판촉 기간이기 때문에 좀 네. 싸게 출연료, 책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JK골뱅이 플레토.com. 네, 플레토.com. 네, 플레토의 플랜은 FLO. 아, 예, FRE라니까. FRE. FRETOE. 알겠습니다. .com. 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할 이야기는 뭐, 박근혜 구속. 네. 아,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아, 마지막에 정말 후달렸구나. 그래서.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달린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생각만큼 많이 못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뭐, 저의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변호인들이 정말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뭐, 박준영 변호사처럼 재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지. 정말 옳은 거에 정의에 대한 가치, 법률가의 양심, 이런 거를 두고 하는 경우는, 네. 돈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예. 그거는 동인이 되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가 그거에 부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변호인이 이 사건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을 만큼 오.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뭐 500만 원 받고 뭐 1000만 원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는 너무 싸다. 그 언론 보도에 나오기로는 그 착수금이 보통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 변호사들이 대부분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민사 사건도 500만 원 착수금 받고 나중에 이제 그 판결 났을 때 성공보수를 한 10% 정도 받거나 그렇지. 예. 아니면 착수금을 좀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조금 줄이거나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500에서 1000 정도를 받고 하는 걸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패착이 이게 아니었을까. 어떤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었던 거. 왜 그렇지? 왜냐면 돈이 없나? 돈이 없죠. 왜?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모든 그 입금은 다 최순실 통장 쪽으로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재산이라든지 융통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수족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돈을 뭐 이렇게 어디서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집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틀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최순실을 비롯해서 수족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뭐 최순득이니 뭐니 안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돈을 융통해가지고 돈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 가지고 있는 거랑 그동안 월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면서 받았던 월급 모아둔 거랑 뭐 그 정도일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박근혜가 돈이 없다. 그 진짜 이제는 뭐 연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저
일반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네. 뭐 그 정도만 받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표현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 변호사들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법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빵빵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자기를 방어해 줄 만큼 헌신적인 변호사를 만들 만한 충분한 돈이 없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박근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달이 난데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 이 돈은 누가 지급을 하는 건가? 그때 이제 박근혜 개인이 개인 돈을 낸 건데. 아, 대리인단도? 그럼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개인 사인이 한 거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을 지불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보통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몇 억씩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건을 수임 안 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 지난번에 그 최재경을 한번 끌어들이려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돈 때문인가? 그거는 돈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 뭔가 그래도 뭐 보수의 가치니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본인한테 오픈을 하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특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죠. 아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고 아 이게 쉽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이미 민정수석을 하면서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공소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여기 발담 갔다가 그 한마디로 똥물이 튀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면 돈 필요 없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업을 다 제껴두고 와가지고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박근혜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그리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박근혜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최순실 일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본인이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통장에 찍힌 그 재산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국회의원 연봉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1억 좀 넘을 거고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좀 넘을 거니까 예. 지금 뭐 쭉 해왔던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막 주는 변호사를 여러 명 쓸 수는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또 사람들 관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변호사들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엑스맨처럼 굴었던 것이나 검찰에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아 무슨 검찰이 정의로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한 걸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지를 더 좁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 뭔가 모양새는 조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내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뭐 논리적인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방어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변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뭐 변호를 한답시고 했지만 그런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시간은 길게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가 보기에도 솔직히 좀 안쓰럽지 않았을까. 예. 아 이게 법리적으로는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증거관계도 보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애타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야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판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유 뭐 저럴 바에는 그냥 드러나 주자 해서 8시간 40분 넘게 그렇죠. 줄어준 거죠. 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 박근혜는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은 어떻게 반전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떠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판사는 에휴
불쌍하니까 드러나주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법리적인 뭐 허점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조력한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 있다. 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 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 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 프로이드.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과정까지 변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업계에 나름대로 선수들인데 아 이렇게 가면은 틀림없이 탄핵 소추다 다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박근혜 옆에서 그렇게 변호한 거는 오로지 뭐 개인의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기보다 그래도 뭐 대통령 대리인단 이 한 줄 들어가는 거 나름대로 자기로선 영예지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꿍꿍이는 뭐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뭔가 한 줄 걸쳐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상황이 반절됐을 때 내지는 그런 지지 세력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자기가 정치 기반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걸로 얼굴을 알린다든지 뭐 이런 용도를 위해서 본인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건 자체를 정말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변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아니 근데 이번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패해도 뭐 크게 잃을 게 있다고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꿈이 있다 그러면 아 뭐 나쁘지 않죠. 박근혜를 변호한 사람이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뭐 또 잊혀질 테고 그러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까지 진박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되게 짠한데 그래도 옆에 남아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는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센 그런 그룹들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박근혜 개인을 이 상황으로부터 뭔가 좀 모면시켜주고 법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를 보면 전략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내지는 전략이 정말 잘 짜여졌거나 라고 보기에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삼성 이재용 재판은 7시간 동안이나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새벽 6시 가까이 돼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넘어서 나왔던가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뭐 일반 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굳이가 큰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뭐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구속될 때도 보면 새벽 3시 반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더 빨리 끝났어요. 실질심사 시간이.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8시간 반 동안이나 실질심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 기록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결과가 금방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변론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나 박근혜 변호인이었어 라면서 광판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아니 양심이 있다면 아이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김평우는 왜 날렸다고 보세요? 거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LA에서 뭐 저 이렇게 연수 비슷한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느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자리하고 하신 분들 보면 원래 마인드 자체가 뭐 이승만을 국부로 세워야 된다는 거 막 주장하고 막 이런 좀 분이어서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소신에 따라서 정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치나 명분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면 실력이 가장 있는 사람을 휘하로 해서 쭉 팀을 꾸려서 네. 역할을 나눠서 예.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네. 다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동인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선발도 안 맞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개인 플레이 하다가 끝난 거라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뭔가 명분이나 가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돈이라도 충분히 받았으면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예. 막 이거 생각해보세요. 뭐 한 10억씩 만약에 받았다. 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예. 뭐 홍만표가 막 몇십억 건너 받고 막 이런 것처럼 받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돈값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 그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고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래도 법대로 원칙대로 결과가 좀 나와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삼성 예. 관련돼서 거기는 정말 최종의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뇌물죄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쪽의 변호와는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논리들이 이제 막 마련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전체의 형량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 지금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검찰에서 쭉 했거나 아니면 특검이 쭉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하다가 특검으로 갔다가 또 다시 검찰로 가서 또 계속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바뀌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엘리트 최고 진영으로 일사불란하게 처음부터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네. 네.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강력한 의지와 또 강력한 재력으로 네. 뭐 이렇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이제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박근혜는 이쯤 되면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끌어오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20억 준다고 최재경을 꼬드겼다면 최재경이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등을 네.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아, 전혀 못한다. 네, 전혀 못하신다. 최순실이 없는 한. 그렇지.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본인이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아, 그거 들어가서 빨래는 어떡하나. 빨래가 사실 인터넷 뱅킹보다 더 어려운데. 빨래는 오히려 할 수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아니 뭐 본인이 자기 손으로 속옷도 못 산다고 최태민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여긴 보급품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살 필요가 없구나. 보급품이 있죠.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매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더 주고 뭐 따뜻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구입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누가 영치금 넣어주시겠죠. 저는 이건 가짜뉴스라고 보고 낭설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보가 통제되는 시대에는 낭설과 루머들이 나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근혜가 대머리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았대. 에이, 뭐 그런 거는 언급하지 맙시다. 수준 떨어지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올린 머리를 뭐 계속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사실 누구의 외모를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당신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왜? 예? 당신이 지금 누구의 외모를 들먹일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이제 내 얘기는 뭐 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네. 이제 올린 머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올린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그거는 뭐 어떤 외양 사생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됐어요. 세월호 참사 가 나고 그날도 뭐 머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이제 세월호가 거의 3년 만에 인양이 됐는데 인양되는 날 아침에도 이렇게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머리 하는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아침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공감 능력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네. 그 하나의 행위로. 상징이 됐어. 그러니까 네. 올린 머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불려 들어간 거. 그래서 나는 그 점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국민들도 얼마나 공분해 있습니까. 그럼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감옥 들어가면은 그 올린 머리 어떻게 하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 뭐 누구 하니까요. 탓을 하겠어, 이거를. 네. 응. 못하니까요. 다른 스타일을 이제 뭐 찾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박근혜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고 변론도 이제 앞으로 뭐 기대할 성질의 것이 못 되고 그러면은 그 이재용은 이렇게 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박근혜하고 거래할 것도 없겠다. 응? 이재용은 그럼 난 협박당해서 돈 토해냈다. 최대한 그렇게 가겠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재판부를 구워 살무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케 이재용이 빠져나간다. 그럼 그 모든 죄를 다 박근혜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박근혜는 변호인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이재용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자기가 몽땅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뭐 내가 봤을 때 박근혜 성격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인하지 않죠.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전애정이 없는데 무슨 보석이고 개전애정이 없는데 무슨 저 가명이고 가석방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삼성이 열심히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뇌물죄 부분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뇌물죄가 그렇게 해서 클리어가 되면 본인은 어쨌든 강요 직권남용 뭐 이제 강요 미수 뭐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형량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뇌물죄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합치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핀트가 나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뇌물죄가 공소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분명한 것 같고요. 뇌물죄를 만약에 무력화시킨다 이재용이 그리고 네. 본인은 풀려나겠지만은 박근혜의 그 죄도 덜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고 뇌물을 공여한 사람인데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이건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된다면 그럼 당연히 받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뇌물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협박죄는 더 나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적습니다. 더. 그래요? 뇌물죄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뭐 최하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씨발 그럼 안 되네 그럼. 근데 만약에 뇌물죄가 덜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7년 이하로 들은 것 같아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5년 이하고요. 지금 뭐 이게 이제 경합범이니까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으면 그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한 벌에 뭐 2분의 1까지 더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7년 언저리 될 텐데 예. 그렇다 그러면 뇌물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거든요. 뇌물죄가 있고 없고는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특검이 이재용 박근혜 뇌물 수수 관계 이 공소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새 대통령이 특검을 좀 보강해 줄 수도 있나요? 근데 특검을 보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자리를 잡고 할 때까지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됐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새로운 사람을 보강한다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팀이 뭔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보는 것이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게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계속 가야 뭐 여태까지 촛불을 들면서 힘겹게 몇 달을 계속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해가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유병헌 보세요. 유병헌 뭐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재산 환수된 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또 없어지면 최순실도 그냥 그렇게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은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를 무력화시키는데 길을
쓸 것이다.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거고요. 특히나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말 엘리트 변호사들이 법리 이제 논쟁을 막 여러 가지로 쌓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야 그게 뭐 별 문제냐 싶은 것도 법적인 판례나 법리적인 걸로 들어가서 공방이 되면 이게 또 복잡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들끼리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막 다투느냐.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돈이 많고 뭔가 여력이 많은 삼성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정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환경권한대행 밑에서. 근데 환경권한대행이 무슨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수선한 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공수 유지를 잘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니까 예. 국민적으로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뭐 다른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박근혜를 이렇게 보냈군요. 이제 우병우가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관계가 명확하게 남거나 돈으로 대가관계가 오갔거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뭐 이거에 따라서 증거가 다 인멸됐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진술인데 진술을 정말 우병우하고 척을 져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았다고 나서는 진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 근데 그럴 가능성도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병우의 개인 비리 내지는 뭐 전혀 택도 아닌 다른 뭐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사건의 본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나 이런 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도에서는 썩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구속도 못하고. 구속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뭐 개인 비리나 옛날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랬거든요. 예. 선거법 가지고는 뭐 구속 하네 못하네 황교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막 부정적인 뜻을 내비쳐가지고 막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 비리로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병우도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뭐 가족회사나 이런 곳에 있어서 뭔가 자금과 관련된 뭐 이런 다른 개인적인 걸로 구속이 되면 돼도 지금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혐의로는 구속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사건이 또 터져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때 만약에 다른 뭐 개별적인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병우 게이트가 터지면 터졌지 지금 최순실과 엮여져 있는 이런 걸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이에요. 아유, 참 이거 원. 아니, 법꾸라지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이걸 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빠져나가는 거라서 예.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서서 예.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하는 게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양비론을 펴가지고 이쪽 저쪽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을 오히려 이쪽으로 해석하면서 뭐 수사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부끄러지들이 예. 빠져나가기만 좋죠.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는 계속 알아듣지 못하게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고 검찰은 오히려 법을 가지고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오히려 문구와 자꾸 해석에 몰두해가지고 다르게 자꾸 이걸 적용해왔기 때문에 예. 답답한 거를 너무 많이 받고 그거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예. 패배의식에 젖고 예.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박에 고쳐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는 작업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체질이 개선되겠죠. 예. 그렇게 되길 기대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뭐 박근혜 구속됐다고 이제 아웃 오브 안중 안 네. 되고요. 끝까지 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적폐 세력들의 밑바닥까지 파헤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재산 환수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권이 의지가 있으면 파헤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제 결국 최순실 재산. 최순실 재산인 거지, 네. 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신체를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나머지 평범한 우리 범부들도 그거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재산을 불린 게 맞는데 이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죠. 시간이 또 오래 걸렸고 이거 증거관계가 또 명확하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뭐 또 얼마나 꼼꼼히 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환수하는 게 당장 유병헌 재산 환수하는 것만 봐도 막 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거의 뭐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네.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거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원구 국장이라고 네. 국세청에서 국세청 있다가 요직에 있었다가 네. MB한테 밉보여가지고 이제 쫓겨난 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분 얘기로는 뭐 아주 짧아도 한 1, 2년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요. 한 100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 쉬운 쉽지 않아요. 일이 아니겠구나.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정권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수백조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은 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법과 원칙이 살아있으면 환수될 수 있다라는 네. 거에 경종을 울리고 뭔가 그걸로 통해서 또 하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혹 얻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긴 노하우 때문에 다른 탈세나 탈법이나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는 있습니다.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예. 뭐 시도하겠죠. 예, 정권이 바뀌면. 그래요. 저는 이거를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권교체의 명분을 쥐고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한다. 했는데 안 나왔다의 차원이 아니라 뭐 잘하지 않았다. 전 그러면 이때부터 그 정권은 쓰레기라고 아, 그럼요. 역풍, 규정하려고 합니다. 네, 역풍을 맞을 거고 그런 열망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우리 새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여간 이제 남은 과제는 새 정부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예. 그때부터 개혁 적인 것들, 적폐 청산을 위한 것들 예.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방해와 굉장히 많은 물타기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예. 그것들을 중심을 잡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지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 계속 동력을 잃지 말고 예.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뭐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소개해 네, 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녹음하는 오늘 이제 세월호가 목포로 이제 올라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세월호가 목포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브니어가 지은 노래. 아이고, 이게 어떻게 바로 그날 만들어져서 네. 제작이 됩니까? 마지막 항해. 마지막 항해. 네. 예.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김프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단장한 김프로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간 최대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순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급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힘겹게 다시 출항을 한다. 어디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안다. 바람아 어서 데려가 주려. 꿈이 없는 곳으로 우리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알까. 세월이 우리 잊지 못하게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네.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알까. 세월이 우리 잊지 못하게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네.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알까. 세월이 우리 잊지 못하게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네. 이렇게 다시 출항을 한다. 어디로 갈지 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